직업을 갖고 가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친근한 우리 동네 가수를 만나봅니다. 희망 2019 단체장에게 듣는다. 류한유 단양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무주를 찾는 이들이 꼭 다녀간다는 소문난 맛집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1인 가구 수는 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거의 그 중국의 3분의 1이 지금 1인 가구라는 얘기인데 정말 이제는 무시 못할 수치가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사실 이제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영향인지 몰라도 1인 가구 하면 많은 분들이 결혼 안 하고 사는 젊은 층을 좀 떠올리기 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또 홀몸 노인이라고 하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에서 도입한 공동생활 경로당이 또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충주시 공동생활 경로당은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함께 이제 밥을 먹고 때로는 잠도 자면서 그 생활비도 줄이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좀 말벗 그걸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묶어준다는 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아침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혹시 말벗 하면 누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제 말벗은 엄마인데요. 네네. 요즘 대화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머니랑. 사실 저희도 이렇게 아침마다 수진 씨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지 않나요? 일단은, 그죠? 예, 저희도 말벗으로. 예. 자,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종일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대신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요 며칠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서 체감상 춥게 느껴지겠지만요. 예년 이맘때의 겨울 추위입니다. 들쭉날쭉한 기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과 괴산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고 단양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낮 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뚜렷한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대기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충북은 한 달 넘게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의하면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가 눈구름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둔다고 하는데요. 겨울 가뭄이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2월 말까지 겨울 가뭄을 해소할 눈 소식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는 박찬홍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 오늘 또 트로트 소식이구나. 활력이 넘치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네. 어우, 오늘... 안경은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의상이 남다른데 이거 무대 의상 아닌가요? 아, 오늘 뭐 오늘 제대로인데요. 제가 그 소식을 관련해서 의상을 좀 신경 썼는데 네. 혹시 그 두 분은요? 그 옆집에 가수가 산다면 어떤 가수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가수. 예. 예. 일단은 저는 뭐 여자 가수 쪽으로 해서 트와이스 뭐 채영 씨라든지 뭐 약간 이런 식 에이핑크 은지 뭐 이런 정도. 되게 자세하게 아시네요. 아, 저는 콕 집어서. 네. 저 멤버 이름은 잘 모르는데 방탄소년단이나 뭐 워너원 이런 좋을 것 같아요. 합숙소 옆에 살고 싶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왜 그러세요? 두 분 나이를 좀 생각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이돌도 좋지만 예. 성인 가요도 좀 사랑을 해주세요. 예, 그런데요, 이 가수가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기 일도 충실히 하면서 가수 활동도 하는 우리 동네 가수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떤 가수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너무 좋죠. 네, 노래도 잘하고 동네 알리는 것도 좋고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 가수가 삽니다. 친근하고 다정한 이웃주민으로 살면서 가수 활동을 하는 우리 동네 가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노래봉사도 하고 무대 위에서 노래도 부르는 우리 동네 가수를 만나보러 갈까요? 충주에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가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차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 있네요. 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혹시 가수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 제가요, 이곳에서 가수를 찾고 있거든요. 아. 혹시 뭐 소문 들은 거 있으신가요? 아, 가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네. 여기에요? 예. 잘 찾아왔네요? 네. 그럼 어딨어요? 아, 이 매장 안에 있습니다. 매장 안에요? 예. 저는 이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도 자동차 딜러세요? 네. 세상에, 잘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매장 안에 어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파시려고요? 네. 꼭 파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야, 아우, 진짜. 이렇게 많은 차 종류에서 어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 있나? 여긴 안 계시고, 저쪽에 계시나? 저기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뭔가 거래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니 내가 중고차 매매단지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아, 제가요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예. 가수 활동까지 하기 있어서 제 CD를 손님한테 선물 하나 해드리고 있어요. 그 가수 맞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박 여러분. 저 CD다. 오, 김경수님 가수 찾았습니다. 이곳은 천여대의 중고자동차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 진열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오늘의 주인공 가수 김경수 씨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씨는 가수이자 이곳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중고자동차 딜러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가수랍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 이 생활이 한 17년 한 몇 개월 되네요. 아, 진짜요? 네네. 우연찮게 어디 노래를 하는 그 공연 장소에 가서 그 지금 현재 잘 나가고 계시는 홍실 가수님 그분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와, 발탁되신 거네요. 아니 근데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사실 투잡을 한다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또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고 제 노래 좋아하는 노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디 가서 이제 연습할 장소 뭐 이런 게 사실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런 걸 뭐 극복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옆에 김경수 씨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컴퓨터로 서류 작업을 하는 걸 보니 영락 없는 직장인 맞네요. 맞아. 오, 사무실에서는 또 이 서류 업무가 많네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그 노래 연습도 하셔야 될 텐데 언제 노래는 연습하세요? 노래 연습은 뭐 사무실에서는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저 사무실 근무 마치고 저희 협회 사무실 가서 예. 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동료분들이 노래하시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좀 노래 한 곡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사무실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멋지다! 못할 홍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노래는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노래를 감미롭게 부르네요. 아이고, 따봉이에요. 우리 여기 저 단지에서도요. 아주 뭐 인기도 좋고 아주 의리도 좋고.
사무실 즉흥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김경수 씨가 관리하는 중고차에 타봤습니다. 오랜 시간 중고차 매매업을 하셨다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또 운전도 하시랴, 활동도 하시랴. 중고차는 이런 차를 사라! 뭐 팁 같은 거 있습니까? 첫째는 중고차는 아시는 분한테 가서 사시는 게 최고 좋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일반인들은 사실 그 사고 유무를 잘 몰라요. 지금은 정부에서 발행하기를 성능 점검 일지를 필히 의무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 있냐면은 잘하는 카센터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 끌고 나가서 거기서 확인하는 게 또 좋고. 이곳은 김경수 씨가 일가를 마치고 노래 연습을 하는 장소, 대한가수협회 충주지부 사무실입니다. 이날은 충주지역 가수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신 충주예총 권대기 고문에게 노래 실력을 점검받는 날이랍니다. 일반 우리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우리 김경수 씨는 중음에서도 꺾는 음색이 나옵니다. 또 고음은 뭐 당연히 나오고요. 그런 가수의 음색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거든요. 우리 동네 가수 김경수 씨였습니다. 또 다른 우리 동네 가수를 찾으러 이번에는 충주의 한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아니, 여기 지금 가수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저 원장님이 가수라고. 원장님 가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미용 이걸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가수라고요? 가수 맞으신가요?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맞죠? 가수 맞죠? 네. 아이고 왜 속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가수를 찾았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 맞습니다. 미용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각종 상장과 앨범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한가희 씨는 오랜 시간 미용업을 하면서 수많은 상구를 확보하고 있는 베테랑 미용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정말 능숙해 보이네요. 아니 이렇게 항상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손님들을 잘 해주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원장님 노래예요 이게? 네. 제목이 뭔가요? 잘해주지 마요. 예? 잘해주지 마요. 손님한테 잘해주지 마요? 예. 예, 진짜 예라고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어법이요. 아, 반어법이요. 미용실 안에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구두와 반짝이 의상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화려하다, 화려해. 아니, 여기에 의상이 왜 있는 거죠? 이제 머리 하다가 예. 섭외를 받거나 이랬을 때 여기서 제가 의상도 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니까. 아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해요. 받으셔야 되는데 직접 하고 가세요? 아니 셀프 서비스로 메이크업은 셀프. 미용사인 가수 한가희 씨는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직접 본인이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미용 일을 하시면서 가수를 하시게 됐어요? 한 13년 전부터 봉사를 했어요. 봉사하다가 10년 차에 이제 노래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건대 14년도에 졸업했어요. 네, 졸업하고 예. 거기서 이제 실용음악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예. 노래를 주셨어요. 한가희 씨의 미용실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미용실에 온 손님들이 열띤 호응으로 화답하는데요. 좋다, 좋아. 여기가 미용실인가요? 노래방인가요? 신난다. 유후. 내가 미워요. 아니, 어떻게 손님이 다 노래를 깨뚫고 있어요, 다. 어떠세요? 아, 노래가 몇 번 들었는데 가사가 알기 쉬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노래방 애창곡은? 한가희 잘해주지 마요. 한가희 씨가 미용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시간이 날 때 네. 연습하러 오는 연습실이에요. 아유, 연습이 중요하죠. 네네, 아 여기예요? 있어요, 이곳은 충주 직장인 밴드 프렌즈 연습실입니다.
한가희 씨처럼 직업이 있으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함께 노래 연습을 하는 공간이랍니다. 가보는 걸로 하죠. 하는 거는 지역에서 하나, 뭐 서울에서 하나 다 똑같은데 이제 우리 하다가 보면 제가 장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트레이너 받을 때 서울이나 이런 데 갔다 와야 되니까 시간상 직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처럼 이제 활동을 지역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 좀 받고 더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폭을 넓혀가야 돼서. 우리 동네에 아주 특별한 가수가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이웃과 허물없이 지내고 또 어떤 무대든 달려가는 우리 동네 가수. 친근하고 다정한 우리 동네 가수를 응원합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수의 꿈을 품고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막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맞아요. 끝도 없이 출연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또 평범한 이웃으로 그리고 특별한 또 무대에서는 아주 멋진 가수로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 동네 가수들 덕분에 잘 만나봤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TV를 켜야 볼 수 있는 가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 이웃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주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동네 가수를 저희가 또 박수도 보내드리고 응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무엇보다 우리 동네 가수 두 분 모두가 노래가 네. 좋아서 또 뒤늦게 꿈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수 씨나 한가희 씨처럼 직업을 갖고 열심히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꽤 많아요. 또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행사나 또 요양원 같은 데서도 노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우리 동네 리포터 박채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노래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문화인의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고수, 2번 선수, 네. 3번 가수, 4번 실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힌트는 뭐 요거, 요렇게 아까 찬영 씨가 이렇게 포즈룸 7번. 아, 그래요? 약간 또 트로트 쪽이죠? 예. 네. 어쨌든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 엄청 많이 도착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좋아하는 스타는 누구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선 씨는 좋아하는 스타가 따로 있으세요? 뭐 가수 아니더라도. 저요? 네. 저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속의 스타는? 늘 바뀌어서. 본인? 바뀌어요? 네. 늘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어도 좋습니다. 네. 뭐 바뀔 때 올해 2019년에는 이 스타가 좋더라 여러분. 정답 문자와 함께 스타,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까지 바로 지금 보내주세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단양구는 그동안 찾고 싶은 문화관광 친환경 지역경제, 살맛나는 농업 농촌, 그리고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특히 2018년 단양군의 성장은 두드러졌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넘어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는 명성을 얻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선정에 이어 충청북도 지정 우수축제에도 뽑혔죠. 다채로운 시책을 통한 열린 행정도 펼쳤는데요.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교류,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대외기관 수상과 공모사업으로 36개 부문 1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9년 단양군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마부정제의 자세로 지혜와 역량을 모을 계획인데요.
생방송 아침엔 희망 2019 단체장에게 듣는다. 유한우 단양군수 모시고 새해 청사진을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네, 희망 2019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단양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유한우 단양군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019년 새해 맞아서요. 또 새해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남기면서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 단양호거에 순착하는 이런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지난해 좋은 기운이 이어져서 우리 단양군이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도 국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2019년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 단양군정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금년도 저희 군의 군정 운영 방향은 6개 분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새롭게 재도약하는 재류형 문화관광을 조성해 나가고 또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삶의 질이 향상된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주력을 하면서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인 녹색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화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양군이 이미 2017년에 관광객 천만 시대를 열었고요. 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여기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단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은 충북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3만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이 산골 군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82%, 3% 정도가 되고 네. 또 경제 면적은 겨우 한 7, 8%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석회석 이외에는 뚜렷한 자원도 생산되는 것이 없는 지역이고 또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인력시장이나 재래시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 단양은 다른 지역과 같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단양은 내륙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공기 맑고 산수 아름다운 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단양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단양은 이러한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열정적으로 체험 시설들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면서 문화예술축제, 스포츠축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또 지역의 명품 농산물을 소재로 한 향토 음식을 개발해 나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단양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숙박 환경도 개선하고 네. 또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등 체류형 관광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이제 하나하나 좀 활성화되어 가면서 과거에 구경만 하던 단조롭고 관망형이던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 단양에 가면은 구경도 하고 네.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즐겁게 놀면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또 천만 명에 가까운 이런 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각 시군 모시고 있습니다만 막상 가보면 좋은 곳은 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명이 찾아오는 전국적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면 이게 확실히 뭐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우리가 천만 명이 이 가까운 관광객이 지역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지역 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가 식자재나 이 상품 등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활성화되어감에 따라서 창업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예. 또 계속해서 체험시설들이 하나씩 증가되어감에 따라서 고용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관광 수입이 연간 20-30% 이상씩 증가되어 감에 네. 따라서 또 재원도 상당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 확보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재투자 비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만은 또 많은 재원이 복지 예산으로 또 취약 분야의 지원 재원으로 이전이 돼서 쓰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 전체가 골고루 함께 잘 사는 이런 사회로 자리 잡혀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때문에 저는 이 우리 단양에 있어서 재류형 관광 사업이야말로 종합적인 발전 전략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체류형 관광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사실은 체류형이 되려면 와서 볼거리 많은 관광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관광 시설도 좀 많이 있어야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조성이 된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또 수양계 비터널, 또 소백산 자연 휴양림 등 이런 시설 들을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요. 네. 예, 금년에는 저희들 만천하 스카이워크 권역에 메가슬라이더 시설과 이 모노레일 시설이 또 추가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인 영춘에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시설들이 개장이 되고 또 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단양 수중보가 이제 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수중보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132m 고정 수위를 가진 아름다운 호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우리 단양은 이 호수의 이름을 단양호라고 명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단양호 수변을 이용한 수상 레저 사업이라든가 또 이 백길 또 운항 사업 네. 그리고 마리나항 이 조성 사업 등 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에 앞서서 금년도 제일 먼저 시행이 되는 것이 별곡 생태공원과 또 우리 단양역 앞에 이 각각 체류형이 될 수 있는 이 계류장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네네. 또 그리고 이러한 시설과 이어서 저희들이 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소백산 네일바이크 사업이라든가 또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 예. 또 북벽지구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은 명실공히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그런 네. 사업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늘길, 땅길, 이 물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예. 우리 단양만이 갖는 독특한 관광 모형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볼거리가 좋고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주인을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주인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객이 불친절하거나 또 이 대응이 나쁘면은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체 국민들이 네. 함께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예. 그리고 단양구는 이제 활성화된 전통시장도 있지만 어려운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양구에서 이제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명품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국에 이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몇몇 안 되고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이 침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단양의 전통시장은 한 12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은 네. 지금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많은 이 관광객들이 찾아주심으로 인해서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료용 관광사업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면서 관광객이 찾아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네. 우선 시장 상인들이 좀 시장을 갖고 보겠다고 하는 이 자구적인 노력이 지속이 됐고 또 우리 군에서도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시장 명품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 또 계속되는 지원 이런 네. 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런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양의 이 전통시장은 이 명품 이 농산물을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네. 또 이 닭강정이라든가 또 이 순대, 네. 마늘 이렇게 먹거리 중심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의 명품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를 계속 개발하고 지역 전통시장을 특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단양 사는 분들의 가장 부족한 점을 꼽으라면 의료시설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예? 의료시설이요. 의료시설. 네. 예, 우리 농촌 지역의 이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그렇겠죠. 의료시설 부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우리 군과 같이 이렇게 이 농어촌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하던 병의원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씩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도 한 3년 전에 그동안 운영을 하던 종합병원이 누적된 이런 경기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갑자기 문을 닫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갑작스러운 의료 공백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응급 의료실을 긴급하게 조성해서 대응을 했고 또 군립 노인 요양병원의 기능을 확대해 가고 또 진료 감옥수를 늘려가면서 또 지금은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지고 잘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의료협약을 계속 체결해 나가면서 이동진료를 또 확대해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네. 또 지난해는 관내에 이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예.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노인 요양병원에 이 사무실을 좀 확충을 해서 이 치매 전문 병동도 설치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이 인공 신장실을 설치해서 그동안 이 원거리에 다니면서 투석을 하던 이런 환자분들의 편의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완전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예. 의료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군은 군립의료원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이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함께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을 노력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참 힘들게 보건소형 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네. 국비 20억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어지고 나면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가 생방송 아침에 생방송으로 아침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많은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고장 단양은 옛날에 고요하고 조용하던 이 산골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곳으로, 또 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도록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이런 기운이 계속 이어져서 지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도 산을 만나면은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봉산계도 우수가교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깊어가는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정책들 이렇게 또 열심히 실행에 옮기면 단양 국민들과도 단양 군에게 승승장구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희망 2019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류현우 단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리 라인과 힙을 예쁘게 만들어준과 동시에 코어의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고 골반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브릿지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이때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가 같을 수 있도록 맞추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부터 내려와 볼게요.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원레그 브릿지로 이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잘 잡은 상태에서 오른다리 천천히 들어 천장 위로 무릎 펴줄게요. 그 상태 그대로 다운 힙을 다운 업 후 다시 다운. 그럼 조금 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엉덩이랑 제자리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오실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천천히 엉덩이가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실게요. 이때 골반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엉덩이 더 꽉 조이고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올라왔을 때는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배꼽은 등 뒤로 붙여주실 거예요. 다시 다음.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브릿지로 동일하게 업 올라오실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을 바닥에서 떼어내 천장 위로 쭉 뻗어내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힙을 아래로 다운, 업, 다시 다운, 업. 좀 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업, 다운. 그대로 오른 무릎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 가슴부터 천천히 다운 내려오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 아이들 아시는 전북 무주로 가시면 여름에는 계곡이 좋고 또 겨울에는 스키장이 좋아서 또 많은 분들이 연중 내내 찾는다고 하는데요. 자, 겨울에 무주를 찾는 분들이 꼭 다녀간다는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추위에 온몸을 녹이는 아주 뜨끈한 국물 요리 전골 요리와요. 청정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연중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무주 맛기행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하면 무주, 무주하면 겨울 아니던가.
명불허전 겨울레포츠의 성지라 불리는 무주. 하지만 이제부터 무주를 겨울맛의 성지라 불러다오. 무주에 가면 자연이 선물한 푸짐한 맛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겨울 무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함께 가보시죠. 청정자연 무주의 건강밥상을 찾아왔습니다. 저 오늘 무주에 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 뭐 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숫자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에? 아니 뭐 그냥 알려주시면 되시지 뭐. 11? 끝? 끝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뭐 11밖에 없는데. 이게 힌트? 아 뭐예요? 그냥 알려주세요. 일단 가봅시다. 정체불명의 힌트만으로 찾은 첫 번째 장소.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이거 11 이거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뭐예요? 잘 찾아온 거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응? 맞습니다. 아니 11이랑 여기 음식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식사하시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숫자의 주인공이 열심히 변신 중인 듯한데요. 대체 정체가 뭐니? 아니 11만 알려주시고 이렇게 상만 차려주시면 대체 뭘 어떡하라는 거지? 어? 뭘 들고 오신 거예요? 버섯이 11가지입니다. 아 11가지라고 해서 지금 이 11자를 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둘도 아니오 무려 11가지의 버섯의 향연. 익숙한 모양부터 듣도 보도 못한 버섯까지 다 모였으니 전국 각지에서 온 신선한 버섯들은 그날 그날 손질을 거쳐 전골 속 특별한 지연으로 빛을 발합니다. 아 근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모기버섯. 모기버섯. 이러다 난생했는데요. 사장님 대신 제대로 소개 올립니다. 귀하디 귀한 버섯계 센터 능이버섯부터 너 버섯 맞니? 모양의 이름마저 강렬한 노루궁뎅이 독특한 매력의 초고버섯까지 출석 완료? 얘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좀 맛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네. 드디어 맛을 볼 차례. 식감부터 향까지 가지각색 다른 매력을 가진 버섯은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무엇과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이 버섯의 또 다른 매력이죠. 너무 부드러워. 이 버섯 고유의 육즙이라고 하나요? 그게 입안에 들어가서 싹 퍼졌어. 버섯 향 먹으면 뜨끈한 국물이 속을 채워주니 올겨울 보양식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국물에서 그 버섯 향이 은은하게 나요.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버섯의 매력은? 버섯은 웰빙 음식이잖아요. 두부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최상의 음식이다. 최고의 음식으로 인정? 인정. 아, 잘 먹었다. 어? 37?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까 11가지였으니까 설마 37첩 반상?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예,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예, 어서 뭐 하셨어요? 아 지금 그 반찬 준비하느라고 산나물 삶고 무치고 그 준비하느라고 안 있었습니다. 산나물 설마 37가지? 예, 여기는 산채로 유명한 집입니다. 37. 이 엄청난 숫자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겨울에도 주방 가득 향긋한 향을 퍼뜨리는 이곳. 유독 맛깔스런 요 빛깔에는 다 이유가 있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네. 37첩 반상을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근데 이 나물들 다 직접 채취하신 거예요? 다 채취해요. 우리 집에 아저씨하고 봄 되면 그냥 나물로 그냥. 아니 근데 나물 사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유, 왜 사서는 굳이... 안 돼요. 억세 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나물 팔지 않아요. 다 이제 손수 채취한 나물로 다 오늘날까지 근 50년 동안을 그냥 하고 있어요. 덕유산 자락에 기운을 품고 자란 건강한 나물만이 상에 오를 자격을 얻는 법. 그 어떤 조미료 없이 나물이 가진 고유의 향을 살려주는데요. 드디어 나물 선수 입장하니 자연의 소박한 재료가 밥상을 화려하게 채웠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예, 예. 저 오늘 중전마마 됐나요? 예. 이게 바로 그 37첩 반상? 예, 37반상 산채정식. 30가지도 있고 40가지도 있는데 왜 37이에요? 아, 요 앞에 도로가 37번 국도라서 네, 30가지를 네, 차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번 국도면 100가지 차리셨겠네요. 10분지 10개만 나야지. 아, 그거 아니죠. 너무 줄였다. 이제 요 맛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많아도 너무 많은 반찬 행렬에 젓가락을 어디다 둬야 할지 이거 고민되는데요. 저 귀한 것부터 먹어보고 싶어요. 제일 귀한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귀한 거. 제일 귀한 거는 지금 마가목이 제일 귀한데. 마가목이요? 예. 옛날 어른들이 네. 나무를 지팡이에 짚어도 허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술을 담으면 양주 색깔이나 맛이나 똑같습니다. 양주하고. 약재네요, 약재. 예, 약재지. 예. 귀한 한 입으로 몸보신 제대로 해봅니다. 되게 상큼한 맛이 입안을 싹 돌아서. 근데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부드럽죠? 부드러운 나무만 제가 직접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먹으니까 예. 비빔밥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예. 이 밥상이 곧 재료 아니겠습니까? 취향 저격한 나물 골라골라 맛있게 쓱쓱 비벼주세요. 향긋한 나물이 동시에 입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런 별미가 또 있을까요? 이 무주에 오면 산나물뿐만이 아니라 이 산채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진정 나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맛. 자극적이지 않은 요 나물 맛에 한번 반하면 어느 고기 반찬도 부럽지 않다고요. 우주에 오면 꼭 산나물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기는 청정지역이고 맑은 공기를 마신 이 나물이라서 산나물의 맛을 느끼려면 예, 예. 우주로 와야 된다. 예, 그 말씀이시네요. 와라. 구천동으로 와라. 예. 자연이 선물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무주. 무주의 너른 산과 들이 내어준 건강한 자연 밥상과 함께 맛도 채우고 겨울철 기력도 든든히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네. 37첩 산채전시 정말 가지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임금님의 그 12첩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이죠. 예. 저는 스토리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37번 국도에 위치해서 37첩 이상을 차리셨다. 아, 37번이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한 73번 네. 정도 됐으면 식당 망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겨울 레포트 즐기러 가는 길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였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드렸던 생방송 아침인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노래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문화인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네. 3번 가수였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20님, 0230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0520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시기별로 바뀌는데 지금 저희 부대는 젠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이분 블랙핑크. 저기, 네, 불핑인데 네. 군인이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휴가 나오시고. 휴가 나오셨던지 아니면 직업 군인이시던지. 지금 저희 부대는 젠이다. 저 군대 있을 때는 네. 저기 핑클이었어요. 너무 옛날 너무 사람 오래됐죠? 인증이잖아요. 너무 오래됐죠? 네. 핑크 좀 학생 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0230님께서는요. 네. 약간 내가 좋아하는 네. 스타는 구본상 NC입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 잘 알려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문자 주셨습니다. 네. 아니 엄마 왜 여기다 문자를 보냈어? 0230 익숙한 번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 뭐 주셨어요. 뭐 프레디 머큐리 좋아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네. 홍콩 스타 주윤발 형님 30년째 왕팬이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선희 씨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네. 스타 올 한해도 마음껏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제 생방송 아침이 마칠 시간인데요. 단양군 오늘 모셨는데 단양군에서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바로 농한기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농한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게 지난 14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는 3월 28일까지 뭐 스마트폰 활용 교육,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팔기, 네. 라인댄스 등등 3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군청 문화체육과 이 평생학습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420-2576. 이곳으로 직접 또 전화하셔서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내일 시간에는요. 작가들의
사람들의 작업실에서 즐기는 다양한 예술체험,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체험서 만나보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임승빈 충북예총 회장 모시고 2019년 충북예총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한 주도 후반기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지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상생충북에서 상품을